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그 제품을 생산 제조하는 단열재 전문 제조회사 그린 인슐레이터의 윤정숙 대표님과 정학규 대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그 더우신데도 지방에 올라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네.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좀 서울도 그 덥는데요. 벌써 방송 들어가기 전에 벌써 더우신지 얼굴에 좀 이마에 그 송근송근 되는데요. 네. 일단 좀 진공단열재. 네.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때 단열재라는 것은 많이 알긴 하지만 단열재, 진공단열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는 두께가 얇습니다. 아, 진공단열재는? 네, 두께가 얇고 아주 고효율이 납니다. 네, 네. 하여 지금 주로 쓰이는 데가 냉장고. 냉장고에 아주 효율이 높죠. 네, 예. 네. 지금은 쓰임새가 아주 대박맨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올해가 되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는 올해 폭염이 오히려 그린 인슐레이터 입장에선 기업 성장하는데 오히려 호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건축물 특히 에너지 전략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하고 있을 뿐더러 특히 가전 쪽 1등급 제품 절전형으로서 고효율이 나는 그 윤 대표님 그 단열재 단열재가 뭔지 시청자분 대충 아시겠습니다는 이 단열재가 뭔지 좀 그거 좀 잠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단열재는 내부의 열을 차단을 막는 재료입니다. 단열재는 유기단열재와 무기단열재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기단열재는 보통 우리 국내에 한 75% 정도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같은 이런 게 유기단열재이고 그라솔이나 진공단열재는 무기단열재에 속합니다.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게 화재 위험이 있어서 가정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사용하는데 좀 이렇게 좀 겁신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단열재 이런 거를 하고 압축단열재, 뭐 지금 말씀하신 진공단열재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을 정부가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추세라든가 그런 추세를 좀 이렇게 정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나 그런 쪽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무기질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죠. 선진국 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안전한 단열재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린 인슐레이터가 지금 이렇게 국내 그 이렇게 가전제품 이렇게 대기업에서 굉장히 찾는 일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 최초의 진공 단열재 이런 것이 좀 이렇게 그 업체로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좀 바쁜지 그 바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한테. 저희 현재 생산 라인에서 풀케파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쯤에 증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진공 단열재 부분은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최근에 메이저 중국 메이저 회사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이 자국 내수 쪽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의 중요성이 좀 커져가고 있죠. 안정적인 공급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우리 그 이렇게 주거 지역에서 아주 필수품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폭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그린 인슐레이터의 역할이 큰데요. 그런 것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단열재라든가 이런 분야에 국산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단열재 중에서도 우리들이 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시청자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물의 바닥 단열, 네, 예. 바닥 단열과 네네. 천장 네네. 단열이 동일합니다. 네네. 시운해로 지금 스티로폴 단열재 기준으로 현행 법규상 약 200T. 200T는 뭔가요? 예, 20cm라고. 20cm? 예, 그 네네. 두꺼운 성능의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저희 같은 진공 단열재 경우는 10mm, 10T 정도의 고효율이 나오죠. 엄청나게 네네. 압축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벽체, 네네. 내부 벽과 외부 벽의 이 에너지를 차단하는 예, 열을 차단하는 벽체에도 들어가고 요 최근에 또 저희가 기술 개발의 성과가 네네. 출입문, 방화문이라고 하죠. 네네. 예, 예. 특히 그거는 화재에 강해야 되고 네네. 예, 단열도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단열재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보온효과 또 열 차단효과뿐만 아니라 네. 화재를 방지하는 효과 네. 이런 쪽에서 항상 옛날에 대형각 사태 이렇게 될 때는 거기에 썼던 스티로폴이 오히려 사실 그 더 화염을 촉진시켰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렇게 아주 그 이렇게 큰 건물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그것 때문에 더 화재를 촉진시켰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그 그린 인슐레이터의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불의 그 대형 참사 사건 대형 참 이런 것도 차단시키는 효과인데 아주 뛰어나다면요. 고점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재료가 네네. 화이바그라스입니다. 화이바그라스 예, 또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유리섬유. 아, 유리섬유. 예, 네네. 표현이 우리말로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압축에서 공기를 가두는 거죠. 정지시키는 것. 네네. 하여 기본 축불연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이 다른 곳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고 네네. 특히 이 자기 소화성 자체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요즘에 건축법이 강화돼서 이번 9월 같은 경우에 좀 더 강화가 됩니다만은 에너지 전략의 중요성 예.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기존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그 고효율의 단열재를 만들어서 네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항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법조화가 되고 하여 아마 이제 지금은 설계 큰 대형 건물들, 네. 아파트 그쪽에 네네. 저희가 설계부터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좀 잘못된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는 네. 지금 이제 윤 대표님이라든가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 주거에서 뭐 환경 보호니 좀 이게 불에 대해서 내연재니 그리고 이제 보온 효과니 또 폭염에 대한 차단 효과니 예. 이런 것이 결국 사람의 그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다든가 그다음에 가정의 행복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진국의 집값의 사례를 보면요. 단열재를 뭘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집값을 좌우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추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이 대표님 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건축물도 네네. 이제는 에너지 효율 특급제가 시행이 됩니다. 네네. 건축물도. 냉장고 1등급하고 뭐 3등급하고 차이가 많은 것처럼 네네. 특히 에어컨 쪽을 보면 1등급은 정말 절전행이죠. 네네. 예, 효율은 높고 그런데 네. 건축물도 이제는 물론 이제 과거에도 건축법에 명확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유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에어컨 그런 종류들 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해서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죠. 예. 아마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사료가 됩니다. 네. 네. 사실은 올해 그 폭염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이렇게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는 이 지금 그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도 단열재 어떤 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똑같처럼 에어컨을 켰는데요. 네. 가정의 그 전기료 사용료라든가 전기료 값이 네. 워낙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시청자분도 단열재를 이렇게 전문 제조하시는 그린이시들을 왜 모셨는가도 아실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이 단열재를 잘 사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전기료 관련해서 정부의 그 등급제 이런 네. 것도 있다 그러면요. 네. 그래서 이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에 공인되는 기술력을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뭐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네네.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향후에 이 건축물 같은 경우 네네. 효율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차분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그거보다 좀 빨리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요즘 이런 상황이 날씨가 날씨가 덥잖아요. 이랬을 때 더 빨리 땡겨야 되는 것 같은데 이상기후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이제 단열재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시청자의 또 하나 궁금증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그린 인슐레이터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알아봤습니다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우리의 단열재가 아까 이제 정 대표님 말씀은 중국으로 많이 중국에서 많이 의존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네. 우리 단열재가 국제적으로 보면 얼만큼 우수력이 있는지 경쟁력 같은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비교할 만한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윤 대표님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비교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저희가 네네. 백홈 인슐레이션이라고 백홈 진공 단열. 진공 단열. 예, 네. 그 기술이 네. 우리나라 S사가 중국에 전수를 해줘서 네네. 값싼 인건비로 해서 국내에 다시 재수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과거에. 네네. 이제 물론 환경 오염이라든지 몇 가지 그 과정을 거치나 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그걸 또 할 수 있고 네네. 네네. 그래서 아마 그 기술력으로 얘기를 한다 가면은 우리나라에 어디에 내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이라든가 아파트 경기가 세계에서 좀 가장 이렇게 단기 안에 고속 성장해서 이랬다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단열재 같은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이 누구든 뒤지지 않는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이렇게 이렇게 개발한 배경이고 기술력 갖춘 배경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공동 대표님께서 그린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십니다는 사실 창업할 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애환도 있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창업할 때 당시에 아마 공동 대표님께서 각자 한마디 좀 어떻게 좀 창업하게 됐는지 이렇게 좀 각자 한마디씩 좀 짧게 얘기하실까요? 윤 대표님 먼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을 창업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거 보도나 지방에서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건축 자재 도선부에 유통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근데 당시에 약 20년 정도 됐는데요. 단열재를 당시에는 스티로폼이 최고로 알았었죠. 네네.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기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특히 또 제 개인적으로 추위를 겨울에 많이 타거든요. 예. 그래서 추위를 안 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로 올 수 있었던 게 건축 자재 중에서 단열재. 예예. 그래서 좀 경쟁이 조금 덜한 새로운 이 신규 제품을 하자 해서 약 5년 정도 이 진공 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죠. 또 특히 중국도 약 한 30회 이상을 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대표님 뭐 특별하게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네. 네. 진공 단열재가 좀 생소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 이게 접하게 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이론이나 이런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해서 해외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자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예, 그 지금 이제 공동대표님 맡고 계시지만 우리가 방송을 위해서 네. 이렇게 제가 좀 나름대로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우리 정 대표님이 기술적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회사의 살림살이에 대한 경영 부족 이렇게 네.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윤 대표님이 경영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의 살림살이 어떻게 잘합니까? 못하십니까? 아유 무섭습니다. 무섭습니까? 예, 집에서는, 무서운 점 이렇게 이거 시청자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예, 그 뭐 어떤 점이 무서운지 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납니다. 혼나십니까? 예, 예, 특히 재정적으로나 네네. 여러 가지로 아주 그 조심스럽게 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가장 큰 게 자본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아주 아껴 써야 되고 네네. 또 아주 심중을 기해야 되고 네네. 특히 뭐 거래처 대금 결제나 네네. 그런 것들도 만전을 기해야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섭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제 단열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광주 지역에 국한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그 가전업체들은 거래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국산에 성공을 네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십니다는 네네. 어차피 성공해서 다시 또 우리의 단열재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역수출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네네. 올 하반기에 자판기, 판매업체 연간 12만 대 정도 생산. 그 정도는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단열재 금액으로 얘기를 하면 약 25억 정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MOU는 체결이 됐고 마지막으로 그쪽에서 실사 네. 오시면은 그 캐파를 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아마 9월 말 정도에 출발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일본은 자판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이런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린 이슈레이터 단열재가 그쪽 분야가 되면 지금 MOU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가 네. 더 무한하게 발전될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시초로 해서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글로벌 계획을 좀 앞으로 계속해서 꿈꾸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계획을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싱가포르 쪽에 네네. 업체와 지금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동식 주택, 일종의 캐러반 형태로 캐러반. 이동식 주택으로 거기에 아마 정부 승인 부분이 좀 있나 봅니다. 네네. 네, 그건 이 패스를 해서 네네. 그쪽 관계자분들께서 8월 말쯤에 네. 저희 회사를 방문하셔서 최종적으로 가격 협상 하겠노라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 경관이 좋고 네. 또 뭐 펜션이다 이런 게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전원주택 하면 어쩌다 1년에 뭐 한두 번 쓰는데 사실 그 너무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이동식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동식 주택이라든가 캐러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걸로 보는데요. 네. 앞으로 이쪽 분야는 어떻게 이런 쪽 관련해서 어떻게 좀 성장할 거로 봅니까?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게? 네. 정확하게는 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네네. 이 건강 주택에 아주 그 필수 요소가 단열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생활상 습도 차단을 하고 네네. 또 단열과 방음은 필수 관계거든요. 네네. 단열이 잘 되면은 방음도 잘 되고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네네. 하여 예전 약 6, 7년 전에 시장 규모가 2조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지만. 예, 예. 네네. 근데 이 패시브 하우스가 나오고 그 3배 정도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 네네. 오늘도 지금 서울대 모 교수님과 공동 연구 과제를 3년짜리 그걸 하기로 지금 해서 좀 이따 이제 얘기 끝나면은 거기를 좀 방문해서 좀 의견을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윤 대표님이나 정 대표님 혁신 성장 코리아거든요. 네. 그냥 나름대로 정의가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 성장이 뭔지
일단 정 대표님이 간단히 말씀하시고 윤 대표님이 좀 보완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이 뭔지 이렇게 해서. 저희 이 혁신은 네네. 제가 생각한 혁신은 네네. 제 분야를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주 경쟁력 있고 네네. 기술적으로 우위를 다지면서 네네. 네. 그게 가장 큰 혁신이지 않겠는가. 생산성도 그에 맞춰서 향상을 하고 저희가 회사에서 그 얘기를 했네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네. 수신제가 회사평천하. 아, 회사평천하. 네. 아. 직원들이 네네. 따라주지 않는 어떤 혁신. 네. 예. 혼자서 깃발 들고 앞으로 가는 것은 네. 대단히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네네. 하여 할 수만 있다면은 직원들, 팀원들, 개개인의 가정사라든지 그런 것도 늘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모쪼록 저는 조력자죠. 네네. 리더이기에 앞서서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팀원들이 이 앞서서 끌어나가야만이 비로소 혁신이 되지 않겠는가. 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윤 대표님께서 경영이라든가 기업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특별히 직원들이 이렇게 적으시면서 신경 쓰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경영에서 좀 중점되는 것 이런 철학이라든가 중점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그린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특별히 신경 쓰는지 이걸 좀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직원의 건강은 곧 회사의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을 꼭 직원이라기보다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저희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생일을 해마다 직원들 생일을 기억하고 네네. 저희 직원들은 다 저희 직원들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게 쉽지 않은데요. 네네. 혁신 성장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 업계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혁신 성장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냐, 또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각계 분야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기르시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단열재 내지는 건설 이런 분야에서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선 이 건설이라는 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업계에서 혁신 성장 코리아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부탁한 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죠. 문송합니다. 문과를 나와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느냐면요. 네네. R&D 쪽으로 기술 개발 연구소가 있는데 사실 이과생들을 회사에 취업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유를 불문하고 네. 잘 안 오려고 그래요. 비근으로 제가 이렇게 2교대를 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외에는 근무를 못하게 하거든요. 네. 정말로 할 의사가 있으면 좀 일찍 나와서 해라. 늦게까지 있으면 말씀하셨잖아요. 가정 끝나고 내 삶도 저녁이 있는 삶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처럼 지금 문과를 나오신 분들도 약 2, 3년 정도 이 전문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 합니다. 일을. 네네. 특히 저희 회사에 문과 나오신 직원분이, 팀원이 세 분이서 연구개발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하는데 그걸 좀 뭐 재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부탁을 드린다면 저는 이 그거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금 방송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두 대표님 이렇게 나와서 훈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시청자분께서 공동 대표시게 하지만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뭐 모 방송의 아침마당 같은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좀 느끼겠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더울 때 사람이 더우면 짜증 나는데요.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있잖아요. 시청자 한번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대표님께서 이제 각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린 인슐레이터 네. 그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윤 대표님, 정 대표님 각자 이렇게 그 계획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윤 대표님 말씀을 정 대표님 말씀 하실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작은 기업이지만 네네. 저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서 네네. 우리 팀원들도 잘 살고 또한 그 속에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네네.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지역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든 아니면 제가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그린 인슐레이터의 윤 대표님과 그다음에 정 대표님 모시고 폭염 속에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우리 스태프진들이 보다 좀 이러한 그 단열 그 재를 이렇게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도 좀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더위를 이렇게 방송 시간이나마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리를 모시기 위해서 다른 데로 특별한 이러한 그 기회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마 시청자분의 그러한 더위라든가 이런 걸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줄여줬으면 하는 이러한 그 기대를 갖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부탁은 이런 단일제어 같은 이런 부분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는 오늘 그 주 대표님한테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동안 중국에 전량 의존했다 하는 것이 한국의 그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큼 이게 위험한 일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국산화에 이렇게 성공해서 사실 지금은 일본이라든가 역수출하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 입장에서 중요한 그린 인슐레이터가 성장을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그린 인슐레이터의 그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함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아껴줘야 됩니다. 아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그 이렇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국민들한테 또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한테 그린 인슐레이터의 제품을 좀 애용해 주십사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